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의 최사범입니다. 저희가 올리는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우선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쓴소리도 제가 귀 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까맣다던가, 안에 좀 피부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목소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듣기가 힘들다. 제가 좀 톤 조절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트도 누르고 있죠. 감사합니다. 병화 또 힘든 달이군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인지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다지 두렵진 않을 겁니다. 미리 겁먹고 두려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단단하게 마음을 갖고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에 힘이 많이 목소리에 힘을 좀 더 풀고 부드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초이쌤의 영상이 좋아집니다. 감사하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효지동이 3개면 우짤까요?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살아야죠.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옳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나 빼고. 나는 좀 힘들지, 짜증나고, 내가 지고 싶지 않고 남 밑에 수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실제로 삶은 세상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맞습니다. 와이프가 맞습니다. 남편이 맞습니다. 간효주동이 이렇게 고집이 세면은 일단 남의 말을 듣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반기 운이라는 것은 입추부터 내년 입춘까지나 라는 말씀. 이게 약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원래 기준점은 동지와 하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삼라만상이 변화하는 시점은 입춘과 입추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자, 기운나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 덕분에 행복한 8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개발 현실적인 성공론이다. 그죠. 제가 요즘에 그동안 안 했었던 내용들을 사주 인문학이라는 내용으로 어떤 하고 싶었던 말들을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밀이 뭘까? 저도 고민 많이 했었고, 왜 나는 계속 실패할까? 좌절할까? 왜 하다가 흐지부지할까? 많은 고민과 자책을 수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하나 둘 찾고 하나 둘을 성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힘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한번 뽑았었습니다. 앞으로 뭐 동양 철학 고전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나누고 싶고, 성공학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코칭에 관련된 내용, 뭐 심리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 가지고 100% 이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도움되는 부분이나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적절하게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4개월이 됐는데 중간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죠,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정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핑계 안 대고. 정사일주 술월생 공감되고 재밌으셨다니 감사합니다. 지속성이랑 마무리가 안 돼. 정말 제가 잘합니다. 이 지속성과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 저랑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하면 됩니다. 이룰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세워 불량을 쪼개 하루하루 완성한다. 멋집니다. 이 방법은 공부의 일률적인 패턴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알고 사용하면 좋겠다. 원국에 삼합이 없으면 언제 이사를 합니까? 상충 왔을 때 이사를 해야죠. 지지 상충이 됐을 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드렸던 적이 있죠.
참가 자격은 명리학이 뭔지 아는 일반인이지만 가야 모임엔 참석하지 못합니다. 애석합니다. 오시면 더 좋을 텐데. 하지만 이 목표를 성공해 3개월 후에 식사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거는 모임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내가 증명하는 것이죠. 찬성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듣고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 목표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급한 목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안정이 안 되면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하지 못합니다. 환경, 생활이 불안정하면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는 거.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뭐부터 할까? 목소리 또 힘들어갔네요.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찾는 겁니다. 섹시한 요가 선생님. 그렇죠. 저 전직 그랬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까매지시는데 내 모니터가 컬러... 그렇죠. 모니터 좀 한번 다시 좋은 걸로 구입하세요. 저는 원래 백옥같이 하얗답니다. 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돼서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하단 말씀 너무 고맙고요. 화 두 개 여자 일 안 하고 놉니다.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저 이게 부럽습니다. 일 안 하고 노는 거. 일은 일보다는 어떤 것을 하면서 노느냐도 중요하겠죠. 여름생인데 땀이 말라서 힘들다. 이름에 물 넣으면 괜찮을까? 자, 이게 장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름에 물을 넣어야 된다고 할 것이고, 풍수를 하시는 분들은 물의 기운을 주변에 둬야 된다고 할 것이고, 오행을 하시는 분들은 수의 기운이 있는 것들을 주변에 취하라 하시겠죠. 사주에서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부가적으로 내가 좀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는 있겠죠. 저는 찬성합니다. 남편은 화가 많은데 절대 투자 안 하고 안정적으로 돌다리 두들깁니다. 좋은 분 만나신 겁니다. 아, 이게 또 나왔네. 여름이라 그런지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되신 것 같다. 많이 피곤하거나 바쁜 건지 머리도 이발하고 수염도 깔끔하게 털려. 제가 이게 작전입니다. 너무 잘생긴 거를 일부러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겁니다. 까만 피부 속에, 수염 속에다가. 아, 그러네요. 오늘은 좀 깔끔해 보이려고 제가 머리 질끈 묶었습니다. 좀 단정해졌나요? 감사합니다. 수일간 여러분. 은정님 감사드리고요. 잘 해내면 전화 위복이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금일간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죽기 살기로 버텼던 봄과 여름이 갔습니다. 으흐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월운은 당연히 잘 맞죠. 그 중에서도 최사범 월운이 기가 막힙니다. 을목, 영혼의 동반자 언제 만나나? 양력 10월이죠. 워크샵 온라인 참여. 예, 이번에는 워크샵은 온라인 참여가 어렵습니다. 오프라인이지만 다음 기회에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뵙겠습니다. 초급반 수업 듣고 싶은데 오프라인 수업 이제 없나요? 있습니다. 9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지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마초이 쌤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일주님. 경금 경신일주 싱글 흐 8월 이직 기술직 끊임없는 배움의 길 에휴 이젠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하반기도 이제 시작이자 두 달이 지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자살 직전인 의류일쯤입니다. 20여 년 인생에서 제일 힘든, 참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댓글이 왜 번개탄 직전이라는 댓글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다시 하면 됩니다. 새롭게 하면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 잘못됐다고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분 나랑 좀 만나야겠네. 을유일주. 누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해가 될지 몰랐다. 아이고, 매일 눈물 나는 힘든 하루하루를 가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아이고.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한번 주시고 차 한잔 하시죠, 저랑. 제가 건강한 에너지, 기운을 막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상반기가 많이 어렵고 몸도 아프셨었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대적이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답글을 주십니다. 을목, 먼 거리, 진짜 쪽집게입니다. 무슨 더 자세한 사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디 멀리 이동하게 되셨나요? 제가 을목일간에게 멀리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임수일간 병정화. 아, 참 댓글 엄청 많이 남겨주셨어요. 아, 여기 이 댓글도 제가 참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늦은 나이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올해도 힘든 중인데 25-26년이 가장 힘들 거라고 해서 내심 두려웠다. 오늘 강의 내용으로 위로받으며 힘이 됐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점 믿지 마세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점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할 수 있다라는 의지, 다시 하겠다는 용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주명리는 이 큰 동양 철학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하고 이게 뭐 만사를 다 살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노노맹자도 있고 장자도 있고 서양 철학도 있고 인도, 요가 뭐 많습니다. 많은 철학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좋은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적용할 부분들을 받아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내십시오. 화 없으면 반 주고 싶대. 그렇죠. 이게 줄 수 있다고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나누면 됩니다. 술월 정화. 사주 뜨겁다. 목이 없으니 목생애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냐. 술월 정화인데 목이 없으면 목생애가 안 된다고 보는 거 맞습니다. 해외에서 베이직부터 배우고 싶은데 화상이 안 되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 대절해서 가실 생각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차 대절은 아니고 뭐야 이게. 이 만원 슈퍼챗 너무 기대됩니다. 가야에서 뵐게요. 가야에 오시는군요. 성함 알려주십시오. 만원 감사합니다. 흡혈귀타도 늘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 에너지를 빼먹는 흡혈귀들은 차에서 내려보내십시오. 아, 제가 이런 표현 잘 쓰는데 그 에너지 버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아주 심플한 내용이라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계속 에너지 뺏기지 말고 제껴버리십시오. 그냥 거기까지야 너는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힘들게만 하는 사람을 자꾸 끄달려가 내가 나의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감동받은 댓글이었어요. 항상 보기만 하다 이 영상을 보고 어제 잠들고 오늘도 눈 뜨면서 보고 또 보고 10번은 넘게 봤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왜 이렇게 힘들지? 열심히 쉬지 않고 살았는데 독서, 시각화, 100번 쓰기 저 이게 뭔지 압니다. 실행을 해도 변화는 없고 점점 힘만 듭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실천원이라는 걸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스윙 연습 몇 번 하고 홈런을 칠 거라는 착각에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삼진 몇 번에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표현도 참 찰떡 같네요. 이 영상에 지금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다시 재정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이 8564님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일주에는 간효지동이 없는데 설명하시는 성격이 딱 나다. 연주 무진, 월주 정사, 뭐
그런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한 방울 없는 화다자입니다. 저도 수한 방울도 없습니다. 정말 명강의입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저는 수기가 좀 가지고 싶어요. 머리, 얼굴도 너무 뜨겁고 쉽게 열차고 스트레스 잘 받고 욱하고 수가 없어서 그런가 지혜로운 부분도 없네요. 빨리 불타고 빨리 식고 나눕시다. 아, 저도 이렇게 청년 때, 20, 30대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 좀 먹으니까 이제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 빠져서 그러니까. 잘 살더라. 일면만 보면 안 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조언 너무 멋지다. 마추이 선생님, 목화 토금수의 전체적 해석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네요. 아우, 제가 참 행복이 참 행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이렇게 계속 할수 있는 저의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 스스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직도 많고 폐업도 많고 이혼도 많고 막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의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한치 앞을 볼수 없어서 막막하고 괴롭고 견디기 힘든 순간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반드시 기회는 다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용기가 될수 있는 그런 응원을 최사범이 여러분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